아 좋다 진짜. 근데 이제 유경미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 때문에 남편분과 결혼을 결심했다. 네. 감기요? 네, 이런 얘기가 못 들은 얘긴데. 아, 이거 한시도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감기? 제가 그때 너무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장염이 참 잘 걸리는 체질인데 그날 너무 심하게 이제 뭐 토하고 밑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산으로 이제 녹화를 가야 되는데 뭐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감동스럽게 이제 반차를 내고 내가 태워주겠다 하고 왔더라고요. 연애 시절 때. 한 그때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올림픽대로를 막 가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막 심하게 토가 나올 것 같아서 중간에 세워서 막 토를 하고 막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옆에 보더니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만기 끼고 싶으면 끼세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배려. 감동적이잖아요. 진짜. 진짜 근데 정말 끼고 싶었거든요. 배가 막 부글부글 거린데. 그렇지. 그래서 끼고 화려하다고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그 자리에서 했죠, 제가. 야, 진짜 사연이. 아니, 네. 장염이 가서 만기 끼시려면 끼셔도 됩니다. 됩니다. 몸이 고통스러운데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끼란다고 그게 또 끼시는 분도.